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아신신학연구소가 세미나를 열고 위기를 맞은 한국교회에 도움이 될 만한 대안들을 살펴봤습니다. 아신신학연구소가 56차 겨울 세미나를 열고 위기를 맞은 한국교회를 위한 대안 모델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선 세례의 모델과 결혼의 모델을 주제로 한 두 번의 발제가 진행됐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와 세상을 해석하는 신학 작업을 필요로 합니다. 바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연구소는 성경 중심, 개혁 신학, 예언자 정신이라는 방향성을 모토로 지금까지 왔으며, 신학을 중심으로 아신신학의 이 한국의 신학의 맥을 이어왔습니다. 사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상에서 육체의 한계를 탓하지 말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참으로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죽고 모두가 지쳐 있습니다. 그때 사도가 우리 한 것을 무엇이냐면 올려드리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부립니다. 애도 많은데요. 또 저희들이 함께 이 발제도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던 것들 이 시간을 감사하게 나누며 왜 전반적으로 이 전반적인 교회의 사역과 세례를 받으면서 거친다고